허일예불이왕, 네, 신문처에서 쓸 지우개 하나, 화이트보드 지우개. V7, 네, 도미넌트란 얘기죠. 다섯 번째, 근엄에서 다섯 번째. 이게 C 기준으로 했으면은 G7이 되죠, 그죠? G7. 자, 도미넌트 중에서 나온 게 도미넌트. 세컨더리, 도미넌트, 서브 도미넌트, 익스텐디드, 뭐, 또 뭐, 281. 이런 진행이 보면은 다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안한 음이 조성됐던 거를 안정된 음으로 자 가려고 하는 거죠, 그죠? 자 G7이 솔, 시, 레, 파입니다, 그죠? 자 근데 1도인 요거 8번이죠, 그죠? 5의 1도로 자 도미솔 해볼게요. 도미 솔 시 이렇게 볼게요. 음은 같은 음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, 그렇죠? 자, 아이고, 요거 요러니까 좋다. 요 솔을 열로 내릴까요? 요걸 열로 내리고 다, 그렇죠? 뭐 열로 내리고 시를 열로 내릴게요. 이렇게. 요게 몇번 저거 한 건가요? 예, 인버전, 인버전 한국. 자리 바꿈 한 거예요. 도미 솔 시, 그죠? 도미 솔 어? 시가 나와 있는데 왜 그따가 했지? 시 이래요. 도미 솔 시를 하니까 자, 요 요짝의 시는 열로 시 고대로 갈락하죠, 그렇죠? 열로. 자 그리고 솔은 요 솔로 갈락해요. 근데 이 불안한 레는 미로도 갈수 있고 도로도 갈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레 도로 갈락하고 파는 미로 갈락하고 자 이런 성질을 그래서 이 불안한 울림 이 원래 7도라 하면은 7도는 반음 하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칙이 있는데 반음 한 개에 온음 다섯 개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요 보면은 솔라시도 어? 이 설명하고 그거 좀 다른가? 연출시다 딴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결하는 것이죠. 요 251도 마찬가지 요거에 대한 오도 솔라시 그렇죠? 이거에 대한 솔, 시, 대, D 마이너가 되겠죠. D 마이너. 그러니까 C 장조로 봤을 때 도미넌트인 아니 도리안인 게 오는 거죠. 요거에 대한 오도. 그래서 251이 보조식으로 요것도 요거에 대해 오도이고 또 요거에 대해서 또 뭐가 이렇게 리하모니제이션 하면 아이고 이런 설명이 왜 나오지? 이거에 대한 오도 하면은 레, 레니까 줄줄 칸칸 레파라 해서 아 마이너 세븐 뭐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오도 세븐 이런 게 있죠. 이거 전부 다 아, 이거네 얘. 이 불안한 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오브리가토 할 때도 여기 G고 뭐 D 세븐 이러면은 여기서 뭐 솔로 했으면 솔라 뭐 왔다 갔다 하다 탔다가 솔로 딱 끝나도 되고 연결이 되니까 그죠? 뭐여 레파라니까 여기에 뭐 음이 레가 이래 있다면 미로 해서 요렇게 딱열 해줘도 되고 뭐 요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게 성인 애드립이죠. 자 어쨌든 요렇게 해결하는
맛, 그것이 도미넌트입니다. 이런 뭐 뒤에 막 이상한 이런 붙은 도미넌트 다 이런 것까지. 예. 근데 몰라도 돼요. 그냥 이런 거 있다고 남들한테 남들이 얘기하면 그런 거 있지 하시면 돼요.